작가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에 오니까 고택이 굉장히 많죠. 네. 예. 기와집이 굉장히 많은 고택들이 모여 있는 집성촌인데 네. 이곳은 안동의 광산김씨 예안파 종택이에요. 네. 근데 이 집이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거는 아니고 여기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마을이에요. 근데 안동댐으로 인해서 이제 물이 들어와서 수몰이 되니까 그분들이 살던 집 중에서 대표적인 종가의 정자들을 옮겨와서 새로 조성한 마을이에요. 그대로 옮겨온 건가요? 그대로는 못 옮겨왔고 네네. 그 집집마다, 그러니까 문중마다의 대표 정자를 옮겨왔다고 보면 되죠. 그럼 작가님은 이런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에 특별히 매료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한옥에서 살았어요. 정말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한옥이 많았고 친구네 집도 한옥이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살던 집에서 대문을 열고 나가면 그 골목골목이 다 한옥이었어요. 그 추억들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부엌에서 뭐 만든 음식을 숨겨놨다가 준다든지 그랬던 그 정서 때문에 아, 이 한옥을 보면 나도 어렸을 때 이런 한옥에서 이런 대청에서 살았던 그 추억 때문에 한옥을 사진을 찍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마을도 문화유산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릉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서원 같은 그런 공간만이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곳도 사람이 살던 또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은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마을이지만 이 또한 앞으로는 450년 된 마을이고 집성촌이다 보니까 문화유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인 거죠. 작가님, 저도 정말 회사 근처에는 경복궁도 자주 가고 창덕궁도 자주 가는데 항상 사진 찍을 때마다 뭔가 부족하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옥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옥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한옥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에 와서 지금 계단으로 올라와서 마루를 딛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에서 밖을 보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던 공간이 밖에서 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집 안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대부분 우리가 하회마을에 가거나 양동마을을 갔을 때 밖에서 겉모습만 찍어요. 겉모습만 찍기 때문에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 건축물만 있어요. 그럼 건축물 앞에서 셀카를 찍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살았던 공간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사진을 찍게 되면 그러니까 한옥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차경이에요. 차경. 네. 그 차경이라는 게 뭐냐면 밖에 있는 풍광을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 닫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한지문으로 되어서 닫혀 있는 공간을 이제 열게 되면
바깥에 있는 모든 풍광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그게 사경.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의 경치를 내가 데려다가 본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가지고 있는 문 안에서 밖을 보면 꼭 액자를 통해서 밖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까 그 느낌이 안 나. 사진은 그냥 막 찍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시간을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진 안에 시간을 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사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 기다림의 미학. 진짜로 사진이라는 거는 기다려야 돼요. 그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낮에 그렸지만 그걸 밤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림은. 사진은 밤이 되어야 밤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되게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은 마음이 되게 인내심이 되게 쌓일 것 같아요. 돌을 닦는 마음. 네, 돌을 닦는 마음.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에서 네. 밖을 봤잖아요. 네. 밖을 봤을 때 고개를 이렇게 빼면 네. 저 기와 선이 끄트머리가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진을 찍었을 때 저 라인이 네. 보일 때와 안 보일 때는 느낌이 달라요. 저 라인이 안 보이면 우리가 그냥 바깥에 네. 자연 풍광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기와장에 세월에 버섯들이 담장 바깥의 풍경, 그 담장 바깥에 있는 풍경을 내가 끌어들이는 차경. 저 기와장을 찍고 싶지만 잘 안 나오네요. 노출을 여러 단계로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와, 이거지. 그래서 줌으로 당기게 되면 아, 너무 여기에서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높이를 조절하면 그리고 조금 밀어주면 이게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게 휘면 또 보기 싫잖아요. 건축물이 네, 맞아요. 건축물이 휘면 보기 싫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 정도에서 높낮이를 맞춰서 찍어보는 거죠. 그리고 노출을 이렇게 하게 되면 밝게 어둡게 이게 다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마루도 넣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어, 원하던 대로 나왔네요. 네, 괜찮은데요? 찍고 싶었어요. 네. 이 느낌이 사진 그대로 표현이 됐네요. 지금 창문과 바깥에 있는 자연과 이 마루에 들어오는 빛까지. 어, 그래요? 잘 나왔다. 저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보여드렸는데.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이렇게 문 안에 문 그렇죠. 네, 또 밖에 또 부적을 네. 잘 찍었나요? 잘 찍었어요. 아주 예뻐요. 와. 아, 이거 뭔가 마음에 든다. 어, 예뻐요. 괜찮아요? 네. 잘 찍었어요. 모든 걸 가까이서만 보지 말고 약간 숲을 봐라 약간 그런 느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 집이 너무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퇴계 선생님이 싫어했던 게 아니라 이 집을 보고
집이 너무 화려하다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선비의 집인데 건축물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아까는 부연 이후에는 그렇게 화려한 게 없었는데. 혹시 이 건물만의 좀 다른 점이라든지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건축물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볼 것인지를 한번 미리 검색을 해보고 이 집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그 장소에 와서 본다면 네네. 감동이 다르겠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이는 저 건축물이 액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구나. 진짜네. 그렇죠. 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바깥의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안정적이잖아요. 맞아요. 서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앉아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한 그리고 기둥 사이에 액자처럼 보이는 또 다른 풍광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하나만 찍는 게 아니라 넓게 중간으로 클로즈업해서 여러 단계로 찍다 보면 나중에 고를 때 그날의 감정도 느낄 수가 있고. 이거 어떤가요? 오, 잘 찍었다. 액자 같은가요? 오, 이 친구가 감성이 좋다니까. 그래도 넘어지겠다. 이랬을 때는 기왕이면 사람 얼굴을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확대를 하고 이 건물을 아웃포커싱을 하게 되면 인물이 돋보이면서 그러면서 조리개를 열어주는 거야. 열어주게 되면 사람 얼굴은 잘 나오고 뒷배경은 흐릿하게. 그렇죠. 너무 클로즈업했다. 네, 그 정도 집도 보이고, 네, 그 정도로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쁘다. 그래서 조금 당신이 내려가. 아, 그렇지. 문화유산과 함께한 사진이네. 진짜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진짜 사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꼭 문화유산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문화유산을 방문하고 생활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다시 가서 사진을 찍고 또 나에게는 추억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 추억 또한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는 게 아닌가. 명언.